세상에는 수많은 행복이 있을 텐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게 있어서는 공원을 걷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무념무상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공원을 가보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공원도 많아요.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는 어떻겠어요? 정말 많은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공원을 다못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많이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저는 정말로 센트럴파크를 참 많이 갔었어요. 또 먹는 걸 좋아해서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보트하우스를 꼭 가죠. 보트하우스에 가서 브런치를 꼭 먹거나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제가 아시아의 공원도 좋아해요. 대만의 단파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좋은 기후와 땅 때문에 그런지 정말 나무도 굵직굵직하고 한데, 거기에서 사람들만 빼고 한자만 빠지면 약간 뉴질랜드 공원 같기도 한데, 거기에 이렇게 아침 기체조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단파크는 단파크대로 기분 좋은 느낌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은데, 요요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1910년도 12월 19일 독일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생겼을 때는 국립 요요기 경기장이 생겼었고, 그 경기장이 지금 호스텔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요요기 공원은 굉장히 커서 그 안에는 먹거리도 많고 뭐 레스토랑도 많고 하는데요. 요요기 빌리지라고 있어요. 요요기 공원 안에 있어서 그 안에는 바오밥 나무 열매로 만든 뭐 팥빙수도 있고요. 스페인 요리집도 있고 하는 그런 요요기 빌리지도 있어요. 요요기 공원 도참 좋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은 기치조지에 있는 이노가시라 공원이에요. 이노가시라는 1917년도에 조성된 공원이에요. 100년이 넘은 공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수동 같은 문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학촌도이고 빈티지샵이라던가 갤러리라던가 예술 영화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문화의 거리죠. 그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기치조지예요. 그래서 기치조지에는 맛있는 곳이 정말로 많은데요. 거기에 카페드 리에브로라고 있어요. 거기도 100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죠. 그리고 기치조우지 역에 있는 팬케이크 하우스가 있어요. 독일식 팬케이크였나? 진짜 맛있어요. 재밌는 거는 2017년도에 딱 100년이 됐을 때 파크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100년 된 공원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죠. 그런 이노가시라 공원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정말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양재천 근린공원을 가면요, 띨누리 공원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맛집들, 그리고 마루와 같이 갈수 있는 곳들, 지금 강아지풀도 굉장히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참 문을 닫았는데 다시 개방을 해서 들어갈 때 일방 통행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갈수 있게 해놨어요. 양재천은 원래 한강으로 직접 유인되는 한강의 1차 지류였으나 한강 연안 개발 사업과 주변 일대의 개발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아름다운 마루하고 산책하고 차 마시고 하면 딱 2시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루가 좋아하는 서울숲공원. 서울숲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센트럴파크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 정도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숲공원은 정말 기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5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름 센트럴파크처럼요. 그래서 1테마는 뚝섬문화예술공원, 2테마는 뚝섬생태숲. 고라니라던가 사슴을 워낙에 방목해서 키우다가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지금은 울타리 안에 가둬놨는데요. 마루가 그곳에 가면 사슴들이 다 이러고 와요. 근데 우리 마루는 외면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3테마가 습지생태원 조류 관찰대, 4테마가 자연체험학습원, 5테마가 한강수변공원으로 산책장과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거기 가면 헨젤과 그레텔 같은 오두막집도 있고 은행나무길이 있어요. 짧지만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남산공원. 제가 마루와 처음 데이트를 하고 공원의 즐거움을 느끼고 알게 해준 곳이 남산공원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주도도 경주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공원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 위주로 얘기하는 거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설해마을의 몽마르뜨 공원이에요. 이름도 너무 낭만적이죠. 원래는 아카시 나무로 우거진 야산이었던 거를 2000년도에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반포 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정말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설해마을에는 프랑스 학교도 있고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지라 몽마르뜨 공원이라고 했는데 들어갈 때 입구에도 마치 파리바게트 같은 그런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토끼가 같이 뛰어놀고 있는데 지난주에 몽마르뜨 공원을 갔는데 제가 마루를 데리고 프랑스까지 갈순 없지만 마치 여행 간것 같은 그런 공원이기도 하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공원이 와우공원이에요. 와우공원은 위치가 굉장히 가파른 산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숲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펼쳐져 있지는 않아요. 굽이굽이 올라가는 산에 테니스장이라던가 배드민턴장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와우는 소가 누워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해서 와우공원이고요. 원래 와우공원 거기에는 와우 시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1970년도에 와우 시민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실 공사를 했다고 해요. 아파트가 붕괴된 자리에 지어진 공원이 와우 근린공원이 됐고 가끔 귀신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근린공원 뒤쪽으로 해서 홍대 후문 쪽으로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운치가 있는 그런 와우 근린공원이에요. 마루도 신나게 돌아다녔죠. 그리고 잊을 수가 없는 공원 바로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이죠. 모든 게 붉은 벽돌로 되어 있죠. 굉장히 운치 있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은 1975년 서울대학교 문과대학이 물리대학과 법과대학이 관악 캠퍼스로 옮겨지면서 공원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조각품이라던가 연못이라던가 분수공원도 있고요. 창덕궁이 근처에도 있고 해서 진짜 문화의 거리? 여러 맛집들이 있는데 도도야 추천하고 싶어요. 솥밥집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점심때 웬만하면 가서 못 먹을 정도로 맛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르쉐 벼룩시장도 진짜 재미있는 곳이죠.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곳이 마로니에 공원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엘테레비의 베스트 5를 해볼게요. 5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입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6개의 호수가 90개의 폭포와 함께 이루어진 공원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호수마다 물이 다 달라요. 아바타의 배경이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아바타 꼭 찍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공간인데요. 4위, 서울숲 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숲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낙엽이 질때 마루하고 걸을 때면 그거보다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3위, 뜰루리 공원이에요. 파리에 너무 오랜 비행을 하고 짐을 풀어놓고 정리하고 나와서 안젤리나를 가요. 안젤리나 가가지고 바닥에 벽돌로 되어져 있는 바닥을 보고 기뻐하고 안젤리나 들어가서 초콜릿 향이 온몸을 다 감싸는 초코의 그 두껍고 그런 맛. 안젤리나에는 커다란 마카롱을 사들고 메리고라운드 앞에 앉아서 먹는 그리고 페르모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2위, 센트럴팍이에요. 정말 많은 추억이 있기도 하고 센트럴팍 바로 74가 정도였나? 거기 이시라고 하는 샌드위치하고 파스타 같은 것들을 파는 레스토랑인데요. 거기서 샐러드 시켜가지고 먹을 때도 진짜 맛있어요. 먹고 다시 센트럴팍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걷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엘테레비가 추천하는 1위 남산공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마루가 있기 전과 후가 굉장히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공원을 찾게 된건 마루 때문이었죠. 마루가 워낙에 산책도 좋아하고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강 근처를 다니다가 간 곳이 남산이었어요. 그래서 마루가 온 후부터 3년째 매년 1월 1일에 항상 마루와 남산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근처 경리단길 밑에 있는 정말 정말 맛있는 베이커스 테이블에서 스프하고 빵하고 샌드위치 같은 걸 사가지고 마루하고 낙엽이 흩날릴 때 가서 먹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남산공원은 딱
지금 계절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빨갛고 노랗게 물든 남산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낙엽이 눈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까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산공원 안에 있는 라꼬르떼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사장님께서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마루가 거기다 풀어놓으면 뛰어놀기도 했었죠. 우리 마루와 걷는 남산공원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정말 공원은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공원인 것 같아요. 곳곳에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공원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지금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무라던가 풀이라던가 자연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